함께 앉아있는 다정한 부부.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무슨 사연일까요? 인도 서벵골주 캘커타에 살고 있는 은퇴한 공무원 타파스 산딜리아 씨는 사랑하는 아내 인드라니 씨와 행복한 일상을 지내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13년 부부는 마야푸르로 여행을 떠났고 식손사원에 방문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 행복한 부부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2021년 5월 4일 아내 인드라니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고 맙니다.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은 산딜리아 씨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10년 전 여행했을 때 아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두 부부가 방문한 사원에서 본 것은 종교 사상가의 조형물이었는데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사실적인 모습을 보고 아내 인드라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나를 본딴 조형물을 만들어 영원히 함께해줘요. 산딜리아 씨는 곧바로 제작자를 찾아가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내의 모습이 바로 앞에서 봤던 이 모습입니다. 아내가 가장 즐겨 입었던 옷을 입혔고 가장 좋아했던 장소인 거실에 그네로 된 소파에 앉혀두었습니다. 이 조형물의 무게는 약 30kg이고 실리콘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작하는 데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제작비는 무려 약 390만원이 들었습니다. 남편 산딜리아 씨는 그냥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을 뿐이고 액자 속 사진으로 추억하는 것과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과거에 또 있었습니다. 인도의 사업가 스리니바스 굽타 씨도 아내의 조형물을 제작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게 됐는데 그녀를 기리기 위해 아내가 평소 꿈에 그리던 새 집을 짓고 그곳에 아내가 두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고 싶어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 아내는 제작하는 데 1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두 아내. 처음엔 섬찟했던 조형물,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